이번에 이 돌도끼로 멧돼지를 오늘은 반드시 잡겠다. 아유, 얘들아 좀 일어나. 아니,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럽다, 우가? 어?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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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 아니, 리아랑 요르가 학교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니까 그러지. 아니, 이거 어? 아주 멋진 원시인이 되려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 얘들아! 이 녀석들 봐라, 어? 안 일어나? 안 되겠다, 이 코끼리 상아 피리로, 어? 귀에 대고, 얘들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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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고!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얘들아, 학교 가야지. 학교 가서 아주, 어?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졸려. 일어나, 일로 와. 아, 여보, 내가 깨웠어, 깨웠어. 아유. 아유, 잘했네, 잘했어. 드디어 일어났구만, 이 녀석들. 아유. 아니, 리아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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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어, 뭐라고?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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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뭐라고?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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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한국말을 해, 한국말을. 어, 한국말을 하라고. 어? 아니, 엄마 아빠 학교 좀 안 가면 안 될까? 학교? 아니, 너, 너, 너 커서 뭐 되려고 그래, 어? 집에 앉아가서 컴퓨터 게임하려고 그래, 어? 학교를 가야지 큰 사람이 될 거 아니야. 이 시대에 컴퓨터가 어딨어, 이 바보야. 아, 그러네. 아, 일단 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유, 그래. 성실한 것 봐. 야, 봐봐, 어? 저기 네 동생은 어 학교에서 어 저번에 물고기를 잡아서 어 상을 탔다 그러더라, 어? 너도 동생을 좀 본받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리아가 잘할 수 있을까요, 여보? 아, 글쎄요. 아유, 언제 커? 아, 엄마 아빠는 나한테만 난리야. 아이씨, 학교 가는데, 어?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어? 중요한 일인가? 아니, 안녕, 맘모스. 난 오늘 학교를 가야 돼서 기분이 굉장히 꿀꿀하다고. 애들이 다 왔나? 애들아 다 왔네? 아니요. 이거 누구 안 왔나 한번 출석을 한번 불러보겠어요. 자, 김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어꾼. 오케이, 최오스트랄로피테쿠스. 어꾼. 김태탁이. 노. 최통통이. 김리아! 김리아! 이 자식! 어제 오는 거야! 김리아! 일로 와! 넌 맨날 이 원신이랄까 맨날 늦어서 어떻게 하려고! 다음부터 조심하! 아니, 안 되겠어. 너희 자식 맨날 늦어서 안 되겠어. 교실에는 잔디나 뽑고 있어. 선생님, 이 더운 날씨에 그건 사람이나 다름없다고요. 이 녀석이 이 선생님한테 그럼 지각하지 말았어야지. 빨리 잡초 뽑아! 일단은 김리아가 잡초를 뽑고 있을 동안 우리는 하나의 수업을 할 거예요. 바로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건데, 이 티라노사우루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티라노사우루스는
일반적인 동물이 가까이 가면은 이빨 때문에 너무 날카로워서 이렇게 조금만 이빨에 베어도 거의 즉사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보통 동물들은 이렇게 금방 죽겠지만 우리 인간들은 달라요. 바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도구를 이용해서 티라노사우루스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업은 우리가 이 댄서 끼이거 도구를 만드는 수업을 할 거예요. 김이야! 재밌겠다. 일로 와서 앉아. 드디어 끝났다. 자, 일단은 이 도구를 만들기 전에 어제 선생님께서 준비해놓으라던 그 준비물 다들 들고 왔죠? 네! 네. 좋았어요. 그럼 이제부터 이 돌석기 이거 댄서키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일단 여기 돌덩이를 여기 바닥에 헐헐헐 몇 대 쳐요. 그러면 이 부스러기가 나오죠? 이 부스러기랑 그리고 이 준비했던 방망이 있죠? 이 방망이랑 이 돌덩이랑 이거 섞을 건데 이 섞으려면 줄이 필요해요. 이 줄로 방망이랑 이거 돌덩이랑 잘 섞으면은 이렇게 돌석기가 만들어져요. 오. 쉽게 따라하세요. 그죠? 네. 지금 당장 만들도록 해요. 좋았어. 자, 어디 한번 얼마나 만들었는지 볼까요? 어떻게? 저 다 만들었어요. 볼까요? 짠!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이 정도면 티라노사우루스 잡을 수 있겠어요? 그쵸? 잘했어요, 잘했어요. 김이야은 뭐예요? 선생님 저도 다 만들었어요. 어디 봐요, 어디 봐요? 어때요?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봤어요. 이 자식이 이거 돌석기를 만들려니까 왜 쓸데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내 장이 썩었냐, 선생님! 다시 그걸로 잡쳐놔 봐봐! 하여튼 멍청한 녀석. 하여튼 이 김리아는 남아서 30분 동안 잡초 뽑고 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야, 지금 돌아가면 돼요.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김리아! 너 여기 몇 분 동안 잡초 뽑고 집에 가. 알겠어. 네, 선생님. 갔다. 집에 가야지. 학 끝났다. 야! 어디 지나가? 일로 와. 김리야. 이 곰가진 녀석 팍팍 가죽을 뺏겨서 팔아버릴까? 애초에 이 녀석 집에 돈 많다고 소문나 있어. 아, 그래? 응. 우리가 좀 고기 좀 사 먹으려 가는데 새 돌이 부족해서 그런데 돈 좀 나눠주라. 나 지금 이 돌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걸로 봐줘. 이 돌? 어? 우린 새돌이 필요한데 말이야, 이새돌. 빨리 내놓지 못해? 우리 나 이돌밖에 없다니까. 저식이고 돌 좀 많이 챙겨야 할 거 아니야? 얘 한번 털어보자. 때리면 나올지 몰라. 한 번만 봐줘. 다음부터 많이 가지고 다닐게. 한 번만 봐달라고. 야, 진짜 없잖아. 너 내일까지 1돌 안 갖고 오면 말이야 가죽을 벗겨서 시장에 팔아버릴 거야. 도망쳐! 저시고 우리 밥 줄 녀석. 아이고 농사인 힘들다. 아유, 근데 얘는 시간이 해가 이렇게 충천이 되도록 안 오네. 언제 올려나. 오빠 지금 진짜 끝났을 거야. 안 먹고 놀걸? 아유, 그래? 그렇겠지.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나도. 그래, 어서 와. 어이, 뭐 하는 중이야 엄마?
바보야, 보면 몰라? 우리가 먹을 야채들을 농사 짓고 있잖아. 넌 가만히 있어, 이 핑크머리야. 엄마! 얘 말하는 것 좀 봐! 아유, 너 왜 이렇게 싸워? 아유, 엄마가 오늘 시장 갔다 와가지고 감자 씨앗을 좀 많이 얻어왔어. 그래서 감자 심어서 우리 맛있게 많이 먹으려고 농사하는 거야. 아유, 리아야. 집에 왔으니까 엄마 좀 돕고 해야지, 그치? 응? 네. 그러니까 딴 거 하지 말고 뒤뜰에 있는 저기 소한테 우유 좀 가져와. 아니, 엄마는 학교 오자마자 일을 시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아니, 엄마는 학교 다녀오자마자 일을 시켜. 그치, 석세야? 이 녀석 오늘따라 아주 우유가 많이 나오겠는걸. 어이, 내 양동이나 나온단 말이야? 고생했어 석세야. 너 덕분에 모레까지 우유 걱정은 없겠다. 고생했어 임마. 힘들었다. 석세 우유 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배고픈데 사과나 먹어야겠다. 맛있지? 역시 일하고 먹는 사과가 최고라니깐. 아이, 심심한데 피리나 불고 놀아볼까? 와. 그만해. 얘는 또 왜 난리야? 아니, 그냥 심심해서요. 안 되겠다. 자, 여기 일단은 감자 가지고. 응? 곧 있으면은 아빠 오니까 아빠랑 같이 이거 감자를 가지고 돌로 바꿔와, 알았지? 응? 돌로 바꿔오라고요? 그래, 돌이 돈이잖아. 그리고 돌로 바꿔오는 김에 생선 몇 마리도 좀 사와, 오늘 구워 먹게. 아, 생선 싫은데 고기로 합시다. 조용히 해! 야, 오늘도 이 도끼로 공룡을 잡았네. 이 공룡 고기를 맛있게 구워서 가족들이랑 먹어야겠다. 오가 오가. 뭐야? 아들 어디 가는 길이야? 아빠, 이 공룡 피냄새는, 아빠 공룡 잡고 왔어요? 아예, 그럼 오늘도 용감하게 공룡이야 싸웠단다. 뭐 초식 공룡이긴 했지만. 아유, 근데 이제 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길인데 넌 어디 가? 아니 아빠, 저희 시장 가야 돼요. 응? 왜? 엄마가 시켰으니까요. 빨리 가요 아빠. 나도 가래? 네 아빠. 아이고, 또 감자 팔아서 감자 팔고 또 맛있는 거 사오라겠구나. 아, 맞아요 아빠. 아이고, 그럼 같이 가줘야지. 아휴, 역시 집에서 내 편은 아빠밖에 없다니까. 아휴, 시장에서 맛있는 냄새랑 시끌벅적한데? 야, 오늘 시장에 사람들도 엄청 많고 물건들도 엄청 많다. 와, 이거 봐봐, 버섯도 팔고. 아빠 이거 간지난다, 이거 사주라. 와, 공룡 뼈네. 야, 안 돼? 조개도 팔고. 이건 뭐야? 공룡 파인애플 팝니다. 오늘 공룡 파인애플 굉장히 신선해요. 껍질도 완전 공룡 껍질 수준, 딱딱딱. 공룡 파인애플, 상추. 어이구, 바나나. 바나나 이거. 싱싱하네. 리아야, 오늘 시장에 물건이 아주 싱싱한 것만 들어왔다. 와, 맛있는 것들 많아. 야, 엄마가 뭐 사오라고 했더라? 생선. 여기 생선 있다. 생선집이다. 여기 생선도 팔고 싱싱한 과일도 팔아요. 그리고 물건들도 매입합니다. 아이, 사장님. 예. 아이, 물건도 매입하신다고?
아이 그럼요. 뭐 공룡 고기에서부터 뭐 생선 감자 아이고. 뭐 전부 다 다요. 아이고 잘 됐네. 내가 오늘 아침에 아주 싱싱한 어 공룡 고기 뒷다리를 어 구해 왔슈. 응? 아 정말요? 어우 이거 싱싱한데요. 아유 후하게 쳐주세요. 후하게. 에. 아 좋소 좋소. 그러면 자 여기 돌 네 개. 에? 돌 네 개로. 어 어디 코에 붙이라고? 아이고 그 정도면 많이 쳐준 거요. 안 되겠다. 어, 네 안 팔겠습니다. 예, 아유. 아, 아 이렇게 좋은 것 좀 구하기 힘든데. 아 그러면 알았어. 돌 세 개 더 드립니다. 아유, 아유 사장님 잘 선택한 거야. 요즘에 어, 어 티라노사우루스가 어 숲에 등장해가지고 공룡을 끼기 얼마나 힘든데. 아유. 진짜? 여기 감자도 팔게요. 어? 오 감자까지? 그래 꼬마야 저보려 몇 갠데? 다섯 개요. 툭툭툭툭툭. 마치 침을 뱉는 것 같구나. 자 여기 돌 세 개. 어이 감사합니다. 아이 근데 아, 아, 그 아까 그 말이 진짠가요? 아이. 아까 그 티라노사우루스가 숲에 등장했다는 그 소식이 진짜예요? 아유 아유 그 제가 요즘에 사냥을 하는데 어? 어 티라노사우루스가 네. 어, 공룡을 다 잡아먹었는지 공룡 내 별로 없더라고요. 아 분명히 어... 저기 요 근방에 어 티라노사우루스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아유 어... 아유 그 좋은 소식 고마워요. 이거는 서비스로 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또 이거 또 생선까지 주시고 아유 사장님 어 티라노사우루스가 언제 우리 마을에 올지 모르니까 어 조심하면서 사세요. 어, 아유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알리아야 이거 생선 살려고 했는데 어, 생선을 그냥 주셨네. 엄마 물고기 사오라는데 이건 개 이득이야. 우리 고기 사자. 아 그래 그럼 고기도 사가자. 어, 돈도 남는데 말이야. 아야 고기가 어디 있으려나. 아 리아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응? 맞아 학교에서 오늘 리아 티라노사우루스 뭐야 어 리아야 티라노사우루스가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났네.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났어. 도망쳐야 돼. 도망쳐야 돼. 도망쳐야 된다고.